장일 유혹 후보의 외동딸이 사라집니다. 한 아이의 실종으로 인해서 광기에 미쳐 돌아가는 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엄마가 닥칠 수 있는 최대의 위기가 무엇일까 생각했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선거구 정치고 뭐고지 다 필요 없어. 손예진 씨는 많은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어쩐지 그 뒤에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언젠가는 저것을 보여줄 때가 있을 텐데 그 우선권을 내가 가지고 싶다. 여보, 문제가 생겼어. 민진이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딸의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능동적인 캐릭터가 되죠. 여자 캐릭터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었어요. 최대한 연홍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아, 근데 한 번만.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극적인 감정과 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지는 그런 부분들. 표현하는 연기적인 기술부터 모든 것 하나하나 저한테는 다 숙제 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애하고 아내들 삼부로 직거리로 나한테 줄줄. 종찬이라는 사람은 차갑고 이성적이고 야망이 큰 남자예요. 야, 이 XX들아. 우리 캠프 안 니들 거야? 종찬의 역할은 주역씨였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자제하는 힘도 대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춰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겉으로는 아주 냉철하게 딱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너지기 직전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아닌 척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순간 놀라웠어요. 저도 모니터를 보면서 확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이 두 배우가 아니었으면 누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영화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집중도 있는 전개였거든요. 어떤 것 하나도 의미나 이유가 없는 것을 넣지는 않았어요. 보는 사람이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따라가게 하자. 그림의 배열 같은 것도 익숙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배열하고 사운드도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박적으로 가지고 풀어나갔어요. 미소운장목 때도 그랬고 이번 작품을 만들기까지 준비하는 동안 항상 박 감독님께 조언을 구했던 분이고 가장 가까이서 힘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감독님이 갖고 있는 이 영화 속의 연홍이란 인물은 제가 그냥 일반적인 선으로 접근했던 것과는 아주 많이 달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었어요. 아주 디테일한 디렉팅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걸 따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재밌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매너리즘이 좀 빠져있는 상태였었어요. 거기서 다시 좀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준 부분이 많이 고맙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작업이에요. 오케이.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작품이 나올 거예요. 스릴 있고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기대해 주십시오.